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입니다. 저는 최근에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면 이것이 법적으로는 뭐가 문제인가와 관련해서 특히 헌법적으로 뭐가 문제인가, 그것도 최순실이나 차은택 등과 같은 비선 실세들이 아니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실들이 맞다면 어떤 헌법 위반을 했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최순실, 차은택 등의 비선 실세가 아니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 그것도 헌법 1조 1항, 맨 앞에 위치한 1조 1항의 민주공화국 원리, 또 1조 2항의 국민주권 원리, 또 67조 등의 대통령 선거를 통한 대의제 원리, 또 헌법 7조 2항의 직업공무원 제도와 같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 제도를 위반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원리와 기본 제도는 사실 우리 헌법의 근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근간을 형성하는 이 기본 원리, 기본 제도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개별 헌법조항, 지엽적인 개별 헌법조항 한두 개 위반한 그러한 위헌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헌법 유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대통령의 헌법 유린에 의해서 사실은 민주헌정이 중단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대통령에게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물었을 때 헌정중단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그러한 대통령의 위헌 행위가 있었던 현재가 바로 헌정 중단 상태입니다. 민주 헌정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히려 헌법 수호자로서의 국민이 그러한 헌법 유린, 헌정 중단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헌법적 책임을 묻고 나설 때 비로소 헌정 질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헌법이 수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헌법 위반이 법률 위반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은 국민이 만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 130조에도 보면 헌법은 국민 투표로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법 말고 다른 법률들은 국민이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법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듭니다. 그렇지만 헌법은 국민이 직접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최고법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도요, 헌법 전문에서 우리 미합중국 국민은, 그러면서 쭉 해서 이 헌법을 만들고 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헌법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도 그렇고요.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최고법입니다. 그리고 이 헌법 69조가요, 대통령에게, 특히 다른 국가기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대통령에게는 헌법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 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에 관한 조항인데요. 헌법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라는 말로 시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야말로 누구보다 더이 헌법을 준수하고 지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했느냐? 한번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임시정부 헌법부터 있었던 조항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한민족 5천년 역사에서 그때까지 사실은 다
군주가 통치하는 왕정이었습니다만 처음으로 공화국, 그것도 민주공화국을 우리의 국가 형태로 규정한 가히 혁명적인 사건의 결과물이 바로 현행헌법의 1조 1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조 1항을 우리 헌법의 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헌법의 핵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해서도 개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를 대한민국은 입헌군주국이다 식으로 개정하면 그것은 헌법의 개정이 아닙니다. 헌법 개정 절차를 따랐다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헌법의 제정입니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은 바꿀 수 없는 우리 헌법의 핵심 조항인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공화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공화국이란 것은 비군주국을 이야기합니다. 즉, 군주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자격 있는 구성원들이 국가나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그러한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럼 민주공화국은 이 공화국의 운영 형태가 공개된 정치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이 공화국의 성격을 규정한 부분이 민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해 봤을 때 이 민주공화국이란 것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와 같이 이 자격이 있는 구성원들에 의해서 국가나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서 공개된 그러한 정치 과정 속에서 민주적으로 국가의사가 결정되는 국가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입니까? 네? 최순실, 차은태 같은 비선 세력들이 자격이 있는 구성원들입니까? 국민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언론에 나오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사실상 국정에 개입하고 국정을 농단까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자격 없는 비선 실세들이 그것도 국가나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예? 공개된 정치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밀실에서, 뒷방에서 예? 중요한 국가의사 결정에 개입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최순실과 차은택 같은 비선실세가 민주공화국 원리를 위반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위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하에서 그러한 민주공화국에 위배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이라는 엄중한 자리에 있는 대통령이 이 민주공화국 원리를 위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국민주권원리 위반입니다. 1조 2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힘은 즉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이 국민들이 직접 일일이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과 같은 대표를 뽑아서 대표에게 그 권력을, 권한을 위임한 것이 바로 국민주권의 원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주권 원리에 의해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이 대통령은 그래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이 대통령은 그 대통령 자신이 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 이외에 타인이 대신 이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혹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어떤 식으로든 타인이 개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책임이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비선실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지금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종합해 봤을 때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보고 고쳤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사항들 또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논의될 사항들에 대해서
비서관을 통해서 미리 전달을 받고 그것을 검토하고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한 영향력 행사는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수석회의의 내용을 넘어서서 아주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화, 체육 등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업, 경제 뭐 이런 부분까지요.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알았어도 문제지만 몰랐어도 문제입니다. 알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최순실 씨 등을 통해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어떤 국정 수행에 있어서 알고 그런 지시를 내렸다면 큰 문제고요. 예. 알았지만 최순실 씨 등의 그러한 국정 대통령의 권한행사 개입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용인했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몰랐다고 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헌법 하위 법률인 형법 등에 있어서는 또 민법 등에 있어서는 고의와 과실은 엄격하게 구분되죠. 그래서 고의가 아닌 과실의 경우는 책임이 많이 경감됩니다. 고의에 비해서. 하지만 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에서는요, 대통령이란 그 엄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헌법적 책임이라는 것은 알고 그렇게 됐건 모르고 그렇게 됐건 헌법적 책임은 엄중하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선실세들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민주권 원리에 위반되는 그러한 엄중한 헌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 세 번째로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요. 67조는 특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대통령 선출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의제 원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의제 원리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를 직접 결정하지 않고 대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표로 하여금 대신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의논해서 결정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헌법 24조나 67조가 대통령과 관련한 이 대의제 원리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의제 원리에 위반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지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뽑은 게 아닙니다. 최순실은 국민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모르는 또 아무 자격도 없는 공무원도 아닌 이 최순실 씨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들에 대해서 비서관들을 통해 보고받고 국무회의의 심의 등을 통한 국가의사의 의논이나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은 바로 대의제 원리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인 것이고 또 그것을 대통령이 알았거나 몰랐거나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대의제 원리에 위반되면서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에 대해서 크나큰 배신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업공무원 제도에 위반됩니다. 우리 헌법 7조 2항은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라고 해서 직업공무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직업공무원 제도라는 것은 공무원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이 마음 놓고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에 대해서 정권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직업공무원 제도의 핵심은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그 다음에 공무원의 신분 보장, 그 다음에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의 실적주의, 이 세 가지로 대변됩니다. 여기서 이 중에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해임되지 않고 또 같은 동일한 정권 내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공무원 신분 보장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대회 성적과 관련한 비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문화관광체육부의 정국장, 정과장 등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 등이 최순실 씨 귀에도 들어갔겠죠, 당연히. 그 직후에 대통령이 이 전 국장과 전 과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분들이요, 한직으로 밀려납니다. 3년 동안이나 한직을 떠돕니다. 근데 다시 그 3년 후에 다시 이 사람 아직도 있어요? 라고 대통령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들은 한직이 아니라 아예 공직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공직 생활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직업공무원 제도 위반이 아니고 뭡니까? 그죠?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금 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위반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국민주권의 원리라든지 또 민주공화국 원리라든지 대의제 원리라든지 직업공무원 제도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이자 기본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근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근간을 뒤흔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 헌법조항 한두 개, 지역적인 헌법조항 한두 개 위반한 것은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뭐 그 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겠지만 이건 근간을 뒤흔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이 직접 나서야 되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 되는, 왜냐하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직접 나서야 되는, 그래서 직접 나서서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수호란 말은 사실 헌법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용어입니다. 즉 헌법의 근간에 해당되는 헌법의 핵심적 내용이나 규범력이 헌법 침해 세력으로부터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헌법 자체가 어떤 헌법 침해를 막기 위한 사전적인 예방 장치나 사후적인 위헌행위 배제 장치들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의 수호입니다. 헌법 자체도 이 헌법 수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적 장치들을 가지고 헌법을 수호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냐와 관련해서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헌법 수호자 논쟁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생략하고요. 그 이후에 헌법 수호자 논쟁은 정리가 됐습니다. 민주국가에서 헌법의 최종적인 수호자는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 정치권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야권 등에서 책임 총리와 거국내가 구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2주 됐나요? 2주 전에 경향신문 컬럼에 그렇게 썼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질서 있게 수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하고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하고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고
여야가 추천하는 책임 총리를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총리에 대한 임명권은 형식적으로만 행사해서 임명장만 주고 거부하지 말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행 헌법 87조 1항에서도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에 대한 재청권을 가집니다. 그것을 역대 대통령들이 그걸 어기고 국무총리 재청 없이 국무위원들을 임명하는 바람에 그 조항이 삼원화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 조항을 살리면 그래서 여야 합의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에게 여야를 아우르는 그러한 인사들로 국무위원들을 임명케 해서 거국내각을 구성해가지고 이 비상시국의 국정운영을 임시적으로 과도기적으로 해나가게 하고 대통령은 검찰이 됐건 국회 국정조사가 됐건 특검이 됐건 이러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선 후퇴해서 국정운영에서 손떼고 그리고 다시 그래서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사실은 국민이 다시 대통령에게 그 거취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것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책임 총리, 거국내각이라는 것은 사실은 책임 총리는 과도 행정수반이고 거국내각이라는 것도 과도 내각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대통령이 잔여 임기인 1년 4개월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건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지 않아서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임명된 권력인 책임 총리가 1년 4개월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의 국민주권 원리나 대의제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고 더더욱 제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는 책임 총리 거국내각과 야권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책임 총리 거국내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야권이나 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책임 총리 거국내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기적인 내각, 과도행정수반이고요. 그리고 이 과도내각이 내치가 됐건 외치가 됐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그러한 책임 총리와 과도내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하겠다. 또 그저께인가요? 국회를 찾아가서 책임 총리 추천해주면 임명해주겠다. 지금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책임 총리 과도내각이란 것은 바로 이원집정부제 하에 책임 총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원집정부제 하에서는 책임 총리가 평상시에 내치에 관한 행정실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외교국방과 같은 외치에 관한 행정실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국방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에 관해서 입장 표명을 불분명하게 하면서 책임 총리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해 보겠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전국 수습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그런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래서 구성이 되는 이 뭡니까? 그 과도 행정수반과 과도 내각이 이끄는 이 전국 수습은 그야말로 과도기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예. 진상규명 때까지요. 진상규명이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거취에 대해서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